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김 대표님 모시고 뭐 미국의 어떤 스캔들, 미국의 증권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한두 가지 했습니다만은 왜냐면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네. 사실은 알고도 이런 바이올레이션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고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아, 많아요. 직장이 예를 들면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 내 친구가 모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담당 임원일 수 있잖아. 예. 그죠? 그 그렇죠. 동창회 나간 거야. 소주 한잔 먹다가 아, 나 말이야 헬 때문에 지금 죽겠다. 응? 정프로 미안해.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예요. 기숙사에 같이 살았고, 야 우리 회사 있잖아 이번에 임상 들어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잖아. 근데 이걸 듣고 내가 혹시 내 주식이 있나 하면서 그걸 팔어. 그 손실회피죠. 그거 처벌받죠, 처벌. 손실회피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손실, 내거 그냥 먼저 내 주식 500주 얼마 되냐. 팔아도 그것도 사실 걸릴 수 있어요? 걸리죠. 그러니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는 것도 당연히 걸립니다. 그건 악재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안 팔아야 돼, 그러면? 아, 그 케이스는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이제 제공할 의사가 있었느냐, 또는 의사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이 가능하냐, 조금 약간 아, 그러니까 복리가 가능한데, 그런 걸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 괜히 이 방송 듣고 그러니까 할수 있잖아. 주식은 그러니까 뭐 빅히트 같은 책 보고 파는 게 아니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임상 결과를. 그래서 나도 이제 팔긴 팔아야 돼. 당연히 이제 팔 거고. 그다음에 제 주변에도 이제 그거 산 사람이 좀 많아서 제또 알려준 친한 거죠. 사람한테 몇명 알려줬어요. 그러면 처벌 범위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처벌 범위는 우리 법에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내부자라면 네. 제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정프로님 정보를 줬잖아요. 네. 정프로님은 이제 1차 정보 수령자입니다. 네. 내부자는 그 회사 직원이 임직원이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것도 6가지가 있는데 특수관계자도 되고. 일단 법에 일단 6개 그룹이 아, 있습니다. 내부자를 정의하는. 내부자를 뭐입니까, 6가지가? 첫째는 이제 자기 회사 임직원이죠. 임직원. 두 번째는 이제 주요주주. 예. 주주. 소액주주 말고. 10% 이상. 10% 이상. 그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10%는 아니고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겠죠. 그 이제 시액 거기. 네. 조금 하위 규정에서 조금 더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 주요주주.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감독기구의 직원들. 감독기구. 금융감독원 이라든가. 그 대표님 같은 경우였던 그렇죠.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있어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면 그 처벌. 네네네. 그분들은 한 2,000개 기업의 내부자겠구나, 그럼. 거의 성장해서 그렇게 다네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증권회사 직원도 되죠. 증권회사 직원은 일단은 안 이제 되나요? 그건 이제 좀 다릅니다. 증권회사 직원 거기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인허가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가 이제 인허가권자고 네. 네 번째가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내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변호사, 그죠? 뭐 회계사. 회계사, 그죠? M&A를 할 때, 자문사. 자문 변호사. 오.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 들어가서, 네, 감사하다 그렇지. 보면, 이게 실적지 다 대충 알잖아요. 외부감사인. 올해 이 회사가 손해가 나겠다. 이익이 나겠다.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네네네. 계약 관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이제 네. 내부자에 들어오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말씀드린 그, 특수관계? 요 사람들의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업무를 또 이렇게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대리인. 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보 수령자. 네. 그 5명으로부터 5개 그룹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정보 수령자인데, 그러니까 예. 이제 1차만 되는 거죠. 그 5개 그룹에서 받은 1차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임직원의 가족은 안 됩니까? 네,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이제 1차 정보 수령자가 되겠죠. 아, 그렇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내부 거래자인데 네.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정보 수령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수령자. 1차 네. 정보 수령자가 되는 거죠. 네, 1차 정보 수령자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프로님이 이제 김프로님한테 네. 다시 줬어요. 네. 근데 이제 김프로님은 이제 안 걸려요. 2차니까? 2차니까. 안 걸려요? 네. 아, 내부자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아야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약간 좀 이제. 아니, 근데 보완할 대표님, 부분은 지난 작년이 몇년 전에 모 회사 케이스가 생겨가지고 2차도 걸리잖아요. 그때 CJ인가 뭐 해가지고 CJ E&M CJ E&M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부자를 안 거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네. 이거 실적 안 좋은데 알아가지고 자기 거래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쫙 뿌렸죠. 쫙 뿌렸어. 그래서 실제로 팔고 그랬단 팔았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차 수령자 아니에요. 예. 이 애널리스트가.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처벌 받았고 받았죠. 받았고 네.
그거를 2차 수령해가지고 한 사람들도 그때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된 것까지 제가 법원의 판결은 무죄였어요. 네, 무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상은 우리 법상은 좀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1차까지 대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케이스다 파루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파루? 이제 파루. 아 이번에 한참 오른 그 파루. 예, 파루에서 좀 조금 지난 사건인데 거기는 이제 그 CEO의 네. 그 사장의 부인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알았어요. 그 부인이 1차 정보 수령자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돈 한 4억을 제가 이제 정 프로님이 잘 알면 이제 그 돈을 주면서 내가 직접 한번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좀 이걸 갖고 내가 정보가 있으니까 해라. 이거를 해라 사라. 그래서 이제 정 프로님이 본인 돈 좀 더 합해서 한 5억 샀어요. 아, 그 사람 5억 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정보를 줬으니까 정 프로님이 2차 정보 수령자가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책임 없죠.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네. 아, 대법원에서는 이제 둘이 공범이다. 아. 이거는 그래서 같이 1차로 봤어요. 정프로까지? 예. 예. 아. 저가 부인일 때, CEO의 부인일 때 제가 1차 정보 실험자고 차수로 보면 이제 정프로님이 2차인데. 네. 네. 1차다? 네, 너는 1차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2차가 무조건 차수로 2차는 처벌 안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2차, 상황에 따라서. 2차 전달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렇죠. 처벌. 처벌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형을 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부당하게 이익 받은 거는 토해내야 되는 그 규정은 또 형법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다. 2차도 그거는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일단 왜냐하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거든요. 일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사람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아니, 저는 약간 그런 거에 결벽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가 이제 2차든 3차든 저한테 전달될 때가 있어요. 정프로도 있고 다 있어요. 특히 이 프로는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예 그런 걸 아예 건드리질 않거든요. 왜냐면. 뭐 현명한 방법이. 아니, 왜냐면, 아이고, 그거 돈 얼마 먹는다고 막 고추장제 찝찝하게.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 할 때부터 버릇이 생긴 게 그때 우리 부장님이 그 증권의 사장님까지 하셨는데 그 모든 펀드 매니저 모아놓고 항상 그랬어요. 야, 사설 부리지 말고. 하여튼 종가 만드는 놈은 내가 용서치 않아. 그러니까 그때는 HTS라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단말기로 이제 주문 낼 때라서 종가 말고 싶으면 마음대로 말았어요. 그렇죠. 종가를 만다는 게 뭐예요? 아니, 종가 예를 들어서 거래량 없는 종목을 자기 펀드에, 거죠. 자기 펀드에 예를 들면 50억 원어치 있잖아.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 높이려면 몇몇 종목 있잖아. 종가를 거죠. 한 5%씩 올려버리면은 많이 사면 펀드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월말 펀드 평가할 때. 근데 그 부장님이 뭐라 하면 여하튼 종가 부근에서 매매하지 마.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또 불려가서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개인 투자 할 때도 여하튼 3시 15분 이후에 3시 여하튼 이후에는 아예 거래를 안 해. 네. 그래서 나의 종가 시간은 3시야. 지금 시장이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주문은 3시 20분까지인데 그렇죠. 그런 정도로 결벽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현명하신 방법이고요. 네. 감독 당국에서도 저희들이 거래소나 조사할 적에 가장 심각하게 본 행위가 종가. 종가죠. 종가 건드리는. 동시호가 매매. 그렇죠. 종가 건드리는. 아, 그렇습니다. 2시 반까지 여러분.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시려면 작전하시려면 2시 반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면 코엔도 2차 정보 수령자니까 괜찮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죠. 마토마와 공범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 그거는 이제 임직원 관계가 있잖아. 네. 어? 아, 약간 좀 입체적 사고 하실 것 같은데. 그 내 돈 맡기니까 넌 사실상 그 박근혜 최순실 같은 그거라는 아니, 게 아니라. 보고의 의무지. 그거는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직장 내 상사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샐러리를 결정해 주는 내가 볼 때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1차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의 법리는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국은 일단 차수 제한 없이 처벌됩니다. 네, 차수 제한 없어요? 네, 네. 10차도 걸려요? 네, 10차도 걸립니다. 그거 억울하겠는데, 근데? 네? 동창회를 못 나가? 유럽도 마찬가지. 특히 와톤스쿨 동창회 나갈 수가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차수 제한 없어요. 우리만 줘봐요? 우리는 좀 약간. 혹시 일본이 좀 나요? 일본도 아마 우리 같이 좁을 것 그렇죠. 같아요. 꼭 그런 건 담더라. 아니 왜냐하면 증권거래법을 처음에 네. 일본 제도를 싹 베껴와서 만들었어요. 증권 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네. 네. 야,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네. 부분이 좀 문제가 그때 아까 말씀한 CJ E&M 네. 사건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어요. 네. 그 정보를 받아서.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2차, 3차였거든요. 네. 법원에서 무죄가 나니까 네. 언론이나 뭐 사회 일각에서 제도가 문제가
있다. 있다. 이게 뭐냐? 바꾼 게 이제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고. 아. 그 2014년 12월에 그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내부자 거래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네. 3차를 처벌 못하니까 네. 그게 뭐냐?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건 이제 비판이 사회에서 많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고 들어와서 네. 이것은 2차, 3차도 다 처벌합니다. 다 처벌하는데 얘네들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손해. 과징금만. 과징금 이거 먹은 거 토해내고 뭐 그런 건가? 먹은 거 토해내지는 않고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과징금을 산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내부자 거래는 형사 처벌이고 그건 네. 감옥에 가는 범죄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장 교란 행위. 시장 교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예, 그래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돼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일단 보완은 됐습니다. 우리 저 투자자들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이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한 경로와 매매가 연결되었을 때 내가 처벌 혹은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쪽에 워낙 오래 계셨고 전문가시니까 흔히 모르고 실수하거나 모르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케이스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내부자 거래가 처벌되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예. 일단 본인이 그거를 몰랐다면 진짜 진짜로 예 진짜 몰랐다면 그 면책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 뭐 몰랐다고 하잖아요. 일단 몰랐다 주장하겠죠. 네. 대신 그러면 왜 몰랐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결국은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처벌 내가 왜 몰랐을까? 난 약간 내가 좀 주의력이 산만해요. 먼저 머리 때리면서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영국의 그 법은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알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도 그렇게까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알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 야, 이 문제를 너 충분히 알바라는데 너 처벌받아 이런 거 아니야? 일단 본인들은 다 일단 무조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일단 항변을 할 테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백업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처벌의 기본 조건은 그것이 내부자로부터 왔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아직 미공개 정보다라고 알고 거래했을 때 그때 처벌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보가 왔다. 그건 조심해야죠. 네. 그런 정보에 의한 매매는 안 하셔도 별거 안 좋아. 네.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자꾸 그게 버릇이 되면은 그리고 대체로 다 그래. 야,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다 알아, 다 알아. 보통 한 10차 넘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럼 차트 보면 이건 나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월스트리트에서 방금 소개해 주셨던 사건처럼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FBI가 야, 이거 얘들 자꾸 계좌 보니까 이거 내부자 거래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영장 다 받아서 감청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내가 조사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게 가능하거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제가 알기로 감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잡기 어렵죠. 제 생각에. 우리는 사후적으로 합니다. 사후적. 그러니까 잡기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보신 그 일망타진 그렇게까지 물고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잡아내기는 우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우리는 또 플리바게닝도 허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잡고 조금 이제 환경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감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자 정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그렇죠. 투자 판단에는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정보죠. 그런 정보잖아요. 네. 반드시 결정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나요? 왜 질문 그 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투자라고 하는 건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그렇죠. 투자가 가능한 거지. 그렇죠. 다 아는 정보를 가지고만 보고는 하는 거면 그건 동전 던지기잖아요. 또 뒤집어 말하면. 예.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다 발표되어 있는데 나는 이 실적을 보니까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안 사고 난 똑같은 숫자를 보고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 산다는 건 그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사에 가서 직원들 눈빛이라도 보려고 하고 그런데 가서 뭐 항공 사진이나 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물어보다 보면 구체적으로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 어떤 건 내부자 정보 그것도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거는 기구 아니냐 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정보 그러니까 전달받은 정보가 내부자 정보에 준한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우리 어제 그
이진우 기자라고 그 하면 뽑았대. 이거는 뭐 사실 뭐 미안해 대형 호재일 수도 있으나 그게 뭐 써와 그거 두고 내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지. 그럼 숏을 쳐야죠. 근데 이제 내 생각이래. 공시를 해야 되는 정도의 정보면 유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형사 범죄 아닙니까? 네. 형사 범죄고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 범죄 중에 가장 큰. 자본시장법에서 뭐 따라서 이거를 뭐 아무나 뭐 아무 정보를 갖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사실 그 경계선은 애매할 수는 있지만 보시면 이 기자님도 금방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뭐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시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또는 거래소 규정에서 네.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이든 이걸 공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시가 나가기 전에 그죠? 이걸 알려야 되거든요. 나가기 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미공개도 이제 조건이죠. 네. 미공개 중요 정보입니다. 미공개여야지 되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공시가 됐을 때 주가에 충격을 임팩트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증자를 한다든지. 예, 그렇죠. 증자라든가 아무튼간에 이게 나가면 이거를 아무튼 그 정보를 알면 제가 주식을 사거나 팔고 싶어야 돼요. 대형 공사를 수주했다든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뭐 막연하게 물론 이제 경계선을 정확히 근다는 것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하지만 예. 사실 법리적으로 그게 중요 정보냐 중요하지 않느냐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건 어때요? 친구 만난 거지. 들어보니 야 우리 회사 좋아진대. 우리 회사 야 우리 실적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매매해도 됩니까? 그것도 이제 시기에 관련돼서. 아, 그럼 매매할 거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실적 발표가 네. 눈앞에 있고, 아하.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네. 그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프로님 말씀하신 그 정도 정보 갖고는 이제 문제, 뭐 문제되지 않아요. 큰 회사야. 큰 회사인데 뭐 동창회라든지 야, 니네 회사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우리 회사 많이 좋아져. 아유, 거래도 지금 뭐 거래선도 많이 늘고 이런 정도는 괜찮다. 그 이제 시장 지수 결환행위로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2차니까? 그걸, 2차, 3차니까? 아니, 1차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신 질문인데 그게 본질이에요. 저는 중요한 질문 담당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왜냐하면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1968년에 텍사스 걸프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텍사스 걸프가 캐나다에서 이 어떤 광구를 파서 유전원 아니면 미네랄 같은 광물질을 캐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항공기를 이제 측정하다가 이 지구 자기 장치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오. 그래서 아, 이 밑에 대박이다. 어떤, 예, 뭐가 있다, 그죠? 그가 있다가 이게 자기성이 막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지상 탐사를 합니다. 내려가서 이제 지상 탐사를 하는데 광구를 뚫어요. 하나 광구를 뚫었는데 너무나 좋은 양질의 미네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왜냐하면 거기를 개발하려면 그 지역을 다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못 샀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나면 안 팔 수도 있고 이 개발권을 못 딸 수도 있고 그렇죠. 주더라도 돈을 엄청나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걸 다 덮어요. 한 번도 안 판 것까지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삽니다. 그 지역 다 삽니다. 처음에 이제 개발하려면 이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빌려야 되잖아요. 개발권을 네. 그 4분의 1만 샀는데 4분의 3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땅을 다 사는 데. 그래서 그때가 아마 10월 달인데 내년 3월 말까지 매집을 끝내고 땅 그리고 4월 1일 날 다시 판다. 그렇게 사장이 결정하고 그때까지 누구도 주식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엄단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주식 거래서 안 된다. 근데 뭐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다 주식을 사는 거죠. 전부 다. 막 올라가는. 네. 막 올라. 이제 주식은 이제 주가는 오르진 않지만 이게 소문이 막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1일 날 다시 이제 다 사고 다시 광고를 팠는데 역시 너무나 좋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 첫 번째 광고를 한 번 팠잖아요. 양질의 미네랄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그 구멍을 덮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 날 다시 재계약이 전에 다 주식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광고를 3개, 4개 뚫어보니까 이건 너무나 대박을 대박이야. 친 겁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를
중요 정보를 보느냐. 아, 그죠?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자, 그러면 주식을 산 사람들이 지금 이제 4월 1일부터 광고를 다시 파서 거기서도 계속 양질의 미네랄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정보인 것은 확실해요. 4월 1일 이후는 간단히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면 10월 달에 한 번 팠을 때 그 양질의 미네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정보를 갖고 주식을 샀어요. 4월 1일 전에 전부 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구멍을 파서 나온 그 정보 그게 중요한 정보냐 중요하지 그 않은 정보냐 하나만 나오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법정에 다 세웠어요. 내부자 거래를 정보 네. 어떻게 됐습니까 판결이 그러니까 1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난 거죠. 예. 왜냐하면 M&A도 그렇지만 M&A도 성사율이 50%가 안 된답니다. 네. 아. 하지만 M&A, 그러니까 M&A를 시작했지만 최종까지 딜에서 클로징할 때까지는 50%가 안 되거든요. 네. 성사율이 그렇죠. 그러나 M&A 정보는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이제 그 법정에서 둘이 싸우는 거죠. SEC는 그건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한 번만 그렇게 나와도 다른 구멍에서도 계속 개연성이 나올 있다. 가능성이 크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샀지. 닫고 다 샀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논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샀지. 예.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업을 다니면서 책도 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듣고 나서 그래 이건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산다는 건 그 종합적인 정보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였다는 방증이잖아요. 아니 그건 투자자고 지금 이게 내부자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자, 네. 그 정보는 이 기자님이나 다른 사람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 그렇지. 노력을 한다면 네. 아까도 이제 투자자마다 수준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한 투자자와 노력하지 않은 투자자의 정보의 차이는 습득의 네.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 예. 이미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 네. 지금 이거는 밖으로 안 나왔죠. 네. 정보는. 내부자가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죠. 내부자 정보에서 정보. 지금 네. 그렇게 양질의 미네랄이 나왔다는 사실을 걔네들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미공개죠. 미공개는 확실한데 네. 이게 중요한 정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는데 네. 거기서 아까 이제 이 피고들은 네. 아니 계속 또 파면 꽝 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 말도 맞지만 이제 그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어요. 네. 그래서 1심의 그 판사는 그 정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판단해서 다 무죄를 때렸지만 여기 이제 항소법원에 가서 고등법원은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전원 유죄를 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사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알았더라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적으로 꽝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진짜로 그게 또 대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개연성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그 프로바빌리티가 있다는 것이고 네.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알았더라면 뭔가 액션 예, 취할, 예,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그런 어떤 중요한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중요 이게 중대성 개연성 기준입니다. 중대성과 네, 개연성. 이게 이 정보가 주가에 미칠 중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확정될 개연성이 있는지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신 특정 정보가 네. 아, 이게 이제 중요 정보지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1968년 미국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네. 우리 법원도 그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반영해서 내부자거래 사건이나 다른 많은 사건에서 이것이 중요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금도 우리 법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좀 보냈는데 혹시 이런 그 다양한 사례들을 더 흥미롭게 보고 싶으면 어떤 책 읽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자 거래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 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건도 많고 뭐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뭐 많은 발전을 네.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내부자 거래 규제 체계는 다 아마 미국으로부터 다 수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은 이제 워낙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금융의 센터라서 그렇죠. 그 거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해서 사건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뭐 하이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런 사건들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네.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자본시장에서 프로페셔널로 꼭 근무를 안 하시더라도 내부 정보가 네. 우리 앞에 어느 날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아, 저렇게 돈 많고 스펙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내부 적어를 해서 저렇게 인생을 망가지고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갔는지 뭐 좀 많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책 제목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책 제목은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이라고 아, 해서 나한테 좀 하라 그래. 아니 지금 아, 이런 거 이제 민망해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걸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죠. 내부 정보잖아.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내부자 거래를 많은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건들도 좀 보면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운전할 적에 한 그 속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80km 정도는 그걸 이제 저희가 지켜야 되겠죠. 네. 지켜야 되는데 뭐 조금씩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90, 100 정도 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부자 거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전이야 뭐 진짜 뭐 딱지 뛰거나 뭐 그 정도로도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튼 그 본인의 책임이지만 내부자 거래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네. 뭐 미국 사건이지만 뭐 우리한테도 충분히 시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내부자들이란 책을 쓰신 우리 금융법 전략 연구소의 김정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 좀 보내봤고요.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저희에게 다음에는 우리한테 오세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또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금융법 전략 연구소의 김정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보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